안녕하세요, 쿠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키트는 이번 주에 국내에 입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상, 일본 하세가와에서 발매한 1대 7 스케일 F35B 라이트닝 2입니다. F35B, F35B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이 키트에 앞서 하세가와는 2014년에 F35A형을 발매했고요. 4년 만에 B형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월 16일에 일본 현지 발매되었고, 100% 신금형은 아니고요, 90% 정도 뉴트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박스 아트, USS, 왑스, 강습 상륙함에서 힘차게 이륙하는 VMFA 121, 그린 나이츠. 모습을 박스 아트로 그렸습니다. 리프트 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 있고, 주익 가동익들이 움직인 채로 되어 있고, 엔진 노즐도 각도가 달라진 채로 그려져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키트 수입원에서 스티커를 큼지막하게 붙여놨고요. 아마 이 부분에는 록히드 마틴 라이센스 문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퉁이 보면 2,800. 키트 가격은 2,800엔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3,800원입니다. 먼저 발매된 A형보다 200엔이 인상된 가격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한보따리 포장이 들어 있고요. 자, 제가 키트를 구입한 쇼핑몰에서 이렇게 마스킹 시를 또 넣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쓰겠습니다. 자, 그럼 한보따리 포장을 빼고 보면 이쪽에는 이제 데카라고 투명 런더, 폴리캡 설명서 등이 들어 있네요. 일단 이걸 보면 이렇게 모든 런너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과자 모금 뜯듯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뜯어 주시고요. 되겠죠? 런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동체 상부 부품이 배치된 런너입니다. B형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리프트 팬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엔진 노즐 이런 부품들이 있고, 설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동체 상하부 부품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지그 부품들이 추가로 새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 런너, B 런너가 되겠죠? 이것도 새로 제작한 런너입니다. A형하고 전혀 다른 이런 부분들 다르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릅니다. 엔진 노즐 부품이고요. 안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익 가동익 이런 부품들, 수납창 부품들이 배열된 D 런너입니다. D 런너. A형 같은 경우는 이런 가동익들이 분할되지 않았었죠? 근데 B형에서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몰드 상태는 네, 전형적인 하세가와 스타일. 여기는 수직믹, 수평믹, 그 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덕트 부품들이 배치된 런너입니다. 수평믹이라든 수직믹, 요것도 A형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네, 요것들은 이제 본격적인 키트 리뷰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덕트 쪽에는 좀 밀봉 자국이 좀 많이 보이네요. 자, K런너. 조종석 바스터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조종사 그 머리 부품이 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A형하고 다릅니다. 생김새가. 네, 이런 것은 참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은 네, 메인 엔딩 기어, 네, 스트럿 부품들. 요 런너는 기존 A형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런너입니다. 네, 요거는 신금형으로 제작된 게 아니죠. 네, 조종사 인형 들어가고요. 네, 사출 자석, 전방 계기판 요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F35 키트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명 스탠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봉투는 뜯지 않을게요. 네, A형어 다른 생김새 이제 캐노피 부품이고요. 네, 폴리캡이 4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서. 네, 설명서하고 데칼. 데칼 먼저 볼까요? 두 기분을 제작할 수 있고요. 심스 몰드를 이제 A형과 마찬가지로 데칼로 넣어줬습니다. 데칼 품질은 뭐 전형적인 하세가와 네, 오리지널 데칼 품질입니다. 네. 이렇게 데칼 보여드렸고요. 설명서를 보면 기본적인 런너 네, 배치도 네. 네. A형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네, 많이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뭐 파킹 포지션이라든지 뭐 플라잉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A형하고 같은데요. 부품이 좀 다른 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뒤에 도색, 데칼 가이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프리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제가 좀더 키트를 살펴본 다음에 키트 리뷰와 부품 다듬기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쿠고 라이브 아시죠? 그럼 1번 하세가와 1D7 스케일 F35B 라이트닝 2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쿠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